여기는 또 어디 있는 거야? 어? 어? 저작권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. 창작이가 혼자 저작권 상담을? 나 없이 제법인데? 그 과자들을 주시면 2인용 다 드릴게요. 너무 귀여워. 이거 다 너 가져. 과자다 과자. 고맙습니다. 응? 우리 인형은 언제 만들었지? 모르겠다. 공원이나 놀러 가야지. 어? 나눔이었구나. 창작이 또 조금 전까지 카페에 있지 않았어? 어? 나 아침부터 계속 여기에 있었는데.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한테 우리 인형 주고 과자 받고 그랬잖아. 정말이야? 누가 내 흉내를 내고 다니는 게 분명해. 용서 못해! 이 가짜 녀석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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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짜! 어딨어? 나오란 말이야! 어? 야! 대체 어딨는 거야? 얘네들도 다 과자 바꿔 먹어야지. 야, 야, 이 가짜야!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! 네가 날 사칭한 녀석이야? 난 너한테 인형 만드는 거 허락한 적 없어! 내가 네 역할을 대신해줬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! 너 정말 뻔뻔하구나! 용서 못해! 쳤어! 한번 해보자는 거야! 너 맞춤 봐라! 그만해! 뭐 하는 거야! 그만! 그만! 어? 근데 누가 창작이야? 나눔아! 잘 왔어! 이 녀석은 못된 가짜야! 같이 혼내주자! 아니야! 저 녀석이야말로 가짜야! 절대 속지 마! 내가 진짜 싸워!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창작이를 가려줄게! 이제 알겠어! 내 친구 창작이는 바로! 역시 나눔이는 나의 돌도 없는 친구야. 내가 어떻게 널 모를 수가 있겠어. 에이, 들켜버렸네. 에이, 잘 먹고 잘 살아라. 안녕, 멀리 안 나갈게. 아, 그런 일이 있었구나. 그럼 이 인형 돌려드려야 되나요? 아니에요. 인형은 가지셔도 돼요. 근데 방금 전에 창작이가 와서 이걸 주고 초콜릿을 잔뜩 받아갔어요. 아침에 창작이는 갑자기 자기가 진짜라면서. 네? 뭐라고요? 창작이?